뿌륜구동에 비례해서 나오는 완벽한 비례미가 첫. 네.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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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사실은 그 제네시스 브랜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해예요. GB80 시작으로 해서 G80, GB70 해서 많은 차들이 나오고 네. 지난 4년 동안 어떤 제네시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작업들이 진행이 됐었고 네. 이제 올해부터 나오는 제네시스 차들을 통해서 그게 나오기 때문에 네. 뭐 경사라고 경사지만 또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분되기도 합니다. 아, 네. 예.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 좋습니다. 네, 예. 여쭙겠습니다. 네네. 이번에 사실 저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사실은 컬러 베리에이션인 것 같아요. 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실버 컬러 좋아하는데 네. 이상하게 아, 왜 지금까지 국산차들은 왜 은색 보면은 왜 수입차 은색이랑 좀 다르지? 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네. 네. 얘를 보고 나서 처음으로 깊이가 느껴지시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건 네네. 이 컬러와 디자인과의 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그리고 상관관계 많죠. 네, 이 예. GVAT의 뭐 실버 컬러. 네. 네, 이 실버 컬러가 기존 실버와 혹시 좀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좀 깊은 느낌이 나는지. 컬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응이 되게 좋으세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 것도 하지만 어떤 색깔의 깊이가 되게 좋다고 많이 칭찬을 하시고 거긴 이유가 있고요. 네. 저희가 그 제네시스가 럭셔리 브랜드로서 저희가 뭐 디자인을 하지만 내장이나 외장은 이미 디자인이 돼서 나온 물건이고 네. 고객은 컬러나 그런 소재의 선택을 통해서 자기 개성을 이제 표출하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고객의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이렇게 잘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옵션을 자동차 회사가 네. 특히 럭셔리 회사는 그걸 또 꼭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 실버가 굉장히 깊죠. 네. 네. 이 깊은 거는요. 저희가 그 컬러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아무래도 그 깊이에서 나오는 색깔은 많은 고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은 그 메탈 그 가루라고 그러죠. 네, 메탈 펄이라고. 펄 그 펄과 페인트의 어떤 색소와 네. 그런 것들을 조합을 많이 해서 네. 은색이지만 깊이가 얼만큼 보일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깊이가 나오는 거는 페인트를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그래서 레이어링을 함으로써 더 깊어져요. 그래서 뭐 수채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번 색깔을 입히면서 색깔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똑같아요. 페인트 공법도요. 그래서 아무래도 럭셔리 브랜드로서 여러 개의 레이어링 작업을 통해서 네네. 색깔을 좀 더 깊게 만들어보자 그런 네. 거고 이번 GB80을 통해서 제네시스의 그 깊이 있는 색깔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네네. 네, 디자인하신 분으로서 내가 디자인한 거에 지금 이 컬러 입혀놨을 때가 가장 내 디자인이 가장 잘 부각되고 잘 살고 고급스럽다. 그런 게 외장 디자인이 부각이 잘 되는 컬러는 아무래도 지금 보신 이 은색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제네시스가 가지고 있는 완벽한 프로포션과 그 당당한 우아한 캐릭터를 잘 보여주고요. 네. 저는 사실은 컬러가 많은 차들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네. 이번에 그 녹색 예, 녹색 그 녹색은 되게 좀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도 그 녹색 외장에 녹색 내장이 섞여 있는 그 차를 좀 해볼까 지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타고 예. 다니시는 차로도. 예, 예. 네. 근데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취향이에요. 칼라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기보다는 네. 본인이 좋아하시고 그걸 통해서 네.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실 수 있는 칼라면은 되게 좋은 거죠. 그래도 이제 이 디자인의 가장 좀 이 디자인을 잘 살릴 수 있는 컬러다라고 하면 실버랑 그린 정도 추천. 좋습니다. 예. 네. 네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질문은 그릴인데요. 네네. 원래 G90까지만 하더라도 네. 여기 각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네. 네. 어디 갔나요? 네. 그 제네시스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가 뭐냐 봤을 때 저희는 항상 그 날개를 얼굴로 형상화했다고 말을 하거든요. 네네. 그릴은 이 제네시스 윙 로고가 가지고 있는 크레스트에서 나온 쉐입이고 아, 네. 그래서 뾰족하게 밑에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두 개의 윙은 헤드램프로 구현한 캐릭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서 로고를 통해서 얼굴로 구현을 했고요. 근데 그런 거를
똑같은 그릴을 2차 다 그러면은 차마다 캐릭터가 또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윙의 어떤 그 상징성을 통해서 페이스를 SUV는 조금 더 SUV에 맞게 좀 더 네, 이렇게 세워주고 조금 더 세워주고 네, 항상 좀 이렇게 세로를 강조해주고 네. 세단은 조금 앵글을 줘서 세단은 조금 더 스포티한 캐릭터로 해서 그 두 개 헤드램프는 제네시스만 가지고 있는 헤드램프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포르쉐 911이 동그란 헤드램프를 가지고 50, 60년의 레거시를 만든 것처럼 네. 두 줄은 제네시스다 이런 것들을 좀 각인시켜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두 줄로 이제 두 줄은 제네시스입니다. 그래서 네. 두 줄을 그리고 네. 그 안에서 작은 차들, 큰 차들, 세단들, SUV들을 어떻게 하면은 캐릭터를 잡을 수 있을까? 두 줄을 하고 그릴하고 똑같다고 다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안에서 차마다의 개성을 찾는 작업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네네. 더 시간 괜찮으세요? 아, 좋습니다. 발표가 이제 바로 네. 이어서 있으시다고 네. 예. 들었는데 아까 오전에 네. 저도 이제 오전에는 못 와서 네네.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아, 예. 가장 놀랬던 거는 이 보닛 길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보닛이 쭉 엄청 길게 와서 네. 굉장히 소프트하게 이렇게 네. 꺾이는? 맞습니다. 예. 그게 그래서 제가 사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는 그 르반떼 네. 옆모습이 네. SUV치고 네. 굉장히 날렵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를 보면서 또 그런 네.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옆에 이 옆라인 옆라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후드 어떤 타이어 윌 사이즈 오버행 후륜구동차가 구현할 수 있는 가장 비례적인 아름다움을 챌린지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 전에 이 차 이제 플랫폼을 이제 엔지니어들과 같이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저희가 후륜구동을 제네시스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늦바람이 무섭다고 네. 정말 훌륭한 어떤 네. 후륜구동차보다 아름다운 후륜구동 플랫폼의 비례를 좀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캐빈이 뒤로 굉장히 밀려 있고 후드가 굉장히 좀 길어 보이고요. 그런 부분이 강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완전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도된 거예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아예 체시를 디자인할 때 거기다가 이 챌린지를 하면서 저희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플랫폼 엔지니어들께서 굉장히 좀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네네네. 그런 완벽한 비례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디자인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네, 예, 굉장히 맞습니다. 깨끗하고 정제된 디자인을 보실 수 있고 네. 그리고 SUV이기 때문에 앞은 굉장히 당당하고 좀 스트롱한 캐릭터가 필요하지만 네. 저희가 제네시스 SUV인데 모든 차들 다 러기드하게 한다고 러기드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러기드한 앞부분의 당당함을 사이드를 돌리면서 라인을 뒤쪽으로 하면서 떨어뜨리고 네. 보통 SUV가 가지고 있는 테일램프 위치를 한 150mm 정도 낮췄어요. 그래서 뒤쪽이 굉장히 낮고 넓어지면서 네. SUV지만 좀 우아한 캐릭터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차의 특징은 후륜구동의 비례에서 나오는 완벽한 비례미가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당한 SUV에서 캐릭터에서 시작을 하지만 제네시스 특유의 럭셔리 브랜드로서 우아함을 좀 강조한 디자인이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궁금한 거는 뒤로 올수록 루프라인이 살짝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아래쪽에서도 네. 여기를 이렇게 좀 올려서 네.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모아지는 디자인은 네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라인들이 다 뒤로 갈수록 떨어지면은 네. 차가 주저앉아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라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 벨트 라인에 킥을 줘서 이 두 라인에 떨어지는 거를 카운터 밸런스 네, 반대쪽으로 좀 치켜드렸고 네. 사실은 범퍼 라인도 네. 좀 이렇게 거리에서 보시면은 이 떨어지는 만큼의 그 앵글을 밑에서 받아줄 수 있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처져 보이지 않고 굉장히 구조적으로 심플하고 네. 낮고 넓지만 처져 보이지 않고
고아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강조를 많이 했고요. 이 부분도 그러면은 어쨌든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의도도 다 들어가 있는 거군요. 그럼요. 예, 그래서 네. 이 앵글도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치고 올라가 있고요. 이 앵글은 더 치고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라인들이 이런 떨어지는 라인들과 밸런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 그래서 여기가 투톤을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컨트라스트가 있으면은 그 라인을 쉽게 볼 수 있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GV70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스포 좀 해주시면 안되나요? GV70은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GV80보다는 작은 SUV인데 네. 이 차의 작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세요. 아. 네. 작은 것만큼의 더 특별하고 더 아름다운 캐릭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발표 잘 보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에 네. 또 불러주세요. 저는. 저희 때 이거 할 때 좀 따라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이상엽 전무님 인터뷰였고요. 이상엽 전무님 뵙고 이런 디자인에 관한 것들을 이런 걸 여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근데 또 이제 식상한 얘기를 듣겠지. 그래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촬영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왔다가도 막상 저렇게 직접 디자인하신 의도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거를 듣고 또 차를 바라보면 분명히 또 안 보이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차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 운전하면서 차 보고 다니는 게 사실 일이고 우리 취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같이 들으신 것들 토대로 차 보실 때 한번 같이 버무려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혁 전무님과 디자인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주행 리뷰 또 뭐 오랫동안 타보고 리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주행 리뷰 바로 올라갈 거니까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